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이 친구입니다. 네. 가장 궁금했던 마이크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야 얘는 뭔가 58이랑 비교하면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저희가 JG의 컨덴서 마이크 실컷 하다가 이제 드디어 다이나믹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가격은 23만원. 네, 가격은 지금 23만원이라 사실 그 58 같은 경우에는 12만원에서 한 13만원 정도 네네. 지금 가격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대로 보면 58보다는 58 베타랑 다이나믹 비교를 해야 맞을 만한 그런 체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타가 현재 20만 5천원. 네. 20만원대 거의 비슷한 가격대로 볼 수 있겠고요. 얘는 이제 뭐 무슨 쇽마운트나 이런 거를 막 따로 막 비싸게 받고 이런 게 네.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랜만에 좀 쇽마운트에 대한 불만 없이 네. 리뷰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렉탐을 하면서 이제 인우 형이 아주 정말 명언 하나 남겼죠. 여러분, 58이란 마이크는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들 서랍 속에, 친구 집 서랍 속에, 그리고 어디에 가나 서랍을 열어보면 있을 있다. 것이다. 네, 뭐 그 정도로 우리한테 공기가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이크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58이랑 또 비슷한 마이크를 또 좀 많이 좀 리뷰를 했었고, 그때 사실 좀 좋은 인상을 보였던 게 새. 네, SE. 맞아요. SE가 이제 같은 그 다이나믹 마이크 계열에서 가격도 좀 괜찮고 소리도 좀 잘 됐었는데 네. 여기 JG 마이크가 아무래도 좀 최근에 리뷰도 많이 했고 맞아요. 그 생긴 거랑 상관없이 디자인과 상관없이 소리는 확실히 호였다라는 거를 그렇습니다.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좀 궁금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얘네가 워낙에 독특한 감성의 브랜드다 맞아. 보니까 솔직히 너무 독특해. 뭔가 생긴 것만 보면 뭐야 이거 막 이러고 했다가 소린 또 왜 좋아? 소리는 왜 좋아?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이게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 JG라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배경 지식 없이 들어왔을 때는 이 약간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거는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JG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물론 쇽마운트 빼고 네, 쇽마운트는 빼고 늘 약간 뭐야 약간 이런 느낌. 그거는 뭐 어떻게 세월이 지나도 좀 힘들어. 네, 쇽마운트 지금 JG의 유일한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네. 쇽마운트. 그렇습니다. 자, 메이드 인 라트비아의 독특한 네. 감성의 마이크 브랜드 JG의 HH1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이고요. 네. 사이트상에서 가격 살펴보면 179유로로 되어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가격은 한 23만원 네. 전후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H1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네, 좀 원활한 훑어봄을 위해서 한국어로 쓱 바꿔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 다이나믹 마이크가 뭐 대단하게 훑어볼 건 없어요. 네. 근데 뭐 보는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라이브 보컬을 위한 스튜디오 품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이나믹 캡슐이 적용된 최초의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다이나믹 마이크 종류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다른 게 없어서 이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네. 네오디뮴 자석이 장착된 카디오이드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풍모. 너무 웃겨. 풍모래. 이 뭘까요? 피처스겠죠. 피처스 풍모라고 해버리는구나. 그렇죠. 네, 이것도 역시 뭐 어쿠스틱 관련된 대부분의 사운드에 특화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올 메탈 바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여기가 이쪽이 바로 나와 있네요.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와, 하이 저기 이쪽에 올라가 지금 5kHz 한 200대역부터 막 솟아오른 다음에 5kHz에서 굉장히 높게 찍고 엄청 올라가죠. 사운드가 짱짱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확실히 라이브 때서 좀 더 시원한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그 뭐였어? 뭐가? 저거 뭐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기억이 안 나. 아, 튜닝. 사운드 튜닝을 했다. 네, 뭐 그렇게 보여지. 왜 이러니 진짜. 웃겨 죽겠네. 그러니까. 자, 네, 지금 보면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50에서 18,000 뜨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다이나믹 마이크들이 한 저가 형태는 50에서 한 15,000 정도. 네. 우리 58도 그렇죠? 50에서 15,000까지 갑니다. 사실 뭐 다이나믹 마이크로 수음을 하는 것 자체가 하이대역을 디테일하게 수음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저가 형태에서는 사실 15,000 위로는 잘 수음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요거 이제 그거보다 가격대가 살짝 높은 18,000까지 네. 되는 그런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이거도 뭐 사실 뭐 외관 따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게 답니다. 버튼도 네.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생겼어요. 끝. 그냥 마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시험곡은 역시 BTS의 요즘 핫한 명곡 버터입니다. 버터. 네. 58부터 들어볼게요. 네. Sidestep line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light with me, baby. Now that I got the hit, let me show you cause Tokyo stream. Sidestep line left to my beat. Get it, ready, it, roll. 좋습니다. 자, 바로 HH 들어볼게요. Sidestep line left to my beat. 오, 확 와 이렇게. 이렇게 열린다고? Know that I got it here. Let me show you cause Tokyo stream.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와, 아까 그 중간에 이렇게 올라간 그 EQ 대역이 다 느껴지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그 그룹 채널에다가 준 EQ를 일단 빼볼게요. 이거를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안 줘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 차이가 진짜 확 나네요. 자, EQ를 아예 제거하고 공간계만 있는 상태에서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58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네. Side step line left to my beat. I like to like with me, baby. Now that I got the hit, let me show you cause Tokyo stream.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와, 이게 EQ를 하나도 안 줬는데 이 위쪽을 이렇게 올린 것 같은 사운드가 나네요. 진짜 짱짱하게 납니다. 그냥 애초에 가렵지 말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버린 건가 진짜? 그러게요. 네. 이건 되게 놀라운 느낌의 네. 기본 사운드네요. 58 나레이션입니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좋고요. 엠마 잘 지내나? 엠마 어떻게 지내나 모르겠어 요새.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어, 위쪽이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진짜 아~ 이 중음역대에서부터 이 중고역대가 진짜 이렇게 확 올라가 있어요. 정말 약간 뭐랄까 좀 속되게 얘기하자면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올린 것 같은 그런 톤이에요. 이게 확실히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걸 수 모르겠지만 그 정말 계획적으로 얘를 어떤 그 뭐 보컬 주자가 됐든 간에 이제 썼을 때 그 58 특유의 그 갑갑함을 일단 배제하고 갑시다라고 해서 정말 철저하게 계획된 마이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지금 되게 시원하게 나고 이런 거는 뭐 오히려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왜 우리가 공연장에서 이제 마이크 세팅하고 이럴 때 그런 이제 마이크 가까이 두고 했을 때 그런 생기는 그 저음들끼리 부딪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애초에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보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완전 공간계도 빠진 드라이 소스 기타만 비교해 볼게요. 58. 어우 깝깝해. 여기 또 기타는 또 이렇게 약간 느낌이 그렇습니다. 보컬이랑 또 다를 것 같은데 보컬도 한번 바로 비교해 볼게요. 58부터 갑니다. 네. Side step line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light with me, baby. Now that I got the hit, let me show you cause Tokyo stream.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이게 완전 이게 뭐냐면, 달라. 보컬이 많이 달라. 그, 왜냐하면 사실 뭐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뭐 다이나믹 마이크 굳이 뭐 저기 기타를 하는 일은 뭐 있을 수 있는데. 아, 그렇긴 하죠. 잘 없는데. 근데 이제 기타로 가게 되면 확실히 그 쨍한 저기 프리센스 영역, 그 초고역대는 들리는데 이제 중간에 코어가 좀 비게 들리고. 근데 이제 뭐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 묻혔을 때 그 특유의 그 갑갑한 소리는 어제 악기에서 네. 기타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보컬은 진짜 짱짱해요. 너무 좋다. 네. 보컬은 정말 이거 뭐 적당히 이렇게 이런 컨덴서가 아닌 다이나믹이 쏘는 감성을 애초에 그냥 우리가 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이나믹으로 뭐 어떤 필요에 따라서 녹음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뭐랄까? 지금까지 들어봤던 다이나믹 중에 미들 하이 때 여기 가장 짱짱하게 올라와 있는 아니 이게 누가 기본 톤이라고 생각해 이거를 한 다음에 무조건 EQ를 그러니까 EQ 했다고 생각하지 네.
이거는 상당히 뭐랄까, 그러니까 진짜 직관적으로 엄청나게 열려 있고 시원하고 땡땡하고 짱짱한 마이크입니다. 저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지금 제이지를 저음 쪽을 살짝만 한번 들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네. 진짜 애초에 없는 건지 들려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이런 느낌 하면서. Sidestep like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light with me, baby. Now that I got that, yeah. Let me show you 'cause to kiss dream. Side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많이 안 올라오죠. 애초에 일단이 많지는 않은 거야. 애초에. 네, 애초에 그걸 했네요. 네. 여기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보면... 200m로 완전 로우 컷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로우 셸프로 들어봤잖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직관적으로 들리는 느낌이 나려면 어디부터 잡아 들어야 되냐면은 여기 500대역 이쪽부터 들어야 들리는 느낌이 난다라는 얘기죠. 한번 네. 들어볼게요. Sidestep like left to my beat. 여기서부터 올려야 돼요. 아, 네. I like the moonlight with me, baby. 아니 여기 로코 여길 들든가. Let me show you 'cause to kiss dream. Side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풍성한 중저역 때보다는 이 짱짱한 미들 하이 때역의 그 영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는 게 훨씬 맞아요, 네, 맞아요. 활용도 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 뭔가 그 58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감성을 갖고 있는 HH1 모델 같이 보셨고요. 저는 뭐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직관적으로 화끈하잖아요, 사운드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예를 들면은 그 뭐 데모 작업을 빨리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뭐 가이드라던가 아니면 혹은 다이나믹 마이크를 이용해서 그 질감을 내기 위한 레코딩을 했을 때는 저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로우컷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음역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EQ잉을 하는데 네. 거기에 이미 좀 세련되고 좀 시원하게 좀 잘 돼 있는 느낌이라서 뭐 이런 사운드 좋아하면은 그냥 이거 해서 그냥 뭐 문제 없이 그냥 뭐 생각 없이 바로바로 해서 쓰는 느낌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푹 꽂자마자 이미 뭐 직관적으로 딱 네네. 좋은 느낌이 듣기 좋으니까 짱짱한 그 느낌의 다이나믹 마이크 오늘 HH1 같이 보셨습니다. 역시 제이지 그리고 개성 넘쳐. 이거 라이브 때 그 이제 가수들한테 이 마이크 한번 써보세요. 좀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딱 어느 지점에서 딱 소리는데 오, 왜 이렇게 오늘 모니터가 잘 되죠? 아니면 만약에 그 사람이 여성 보컬인데 조금 고음이 쨍하신 분은 약간 이럴 수는 있는데 뭐 그냥 일단 일반적인 그냥 뭐 남자 보컬 그냥 중음역대에 그냥 다 좋아할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런 음색을 갖고 계신 분들은 딱 잡아주면은 이게 들려드리면 뭔가 노래 부를 때 뭔가 목소리가 팍팍 꽂히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라이브 때 한번 좀 시도해보고 싶은 마이크 HH1 네.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이제 제이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네네 거의 다 했어요. 네 이제 뭐 약간 옵셔널한 그런 몇 가지 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지 빈칸 다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와 약간 라이벌 구도를 그릴 것 같은 다이나믹 마이크였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